한이 많구나. 한이 많은데 이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구설입니다. 구설이 많은 사주고 짐이 많아요. 솔직히 이 짊어진 등에 짐이 많기 때문에 노세라고 볼 수 있어요. 노세. 일을 많이 해야 되고. 네, 안녕하십니까. 미금사 정미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새롭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옛날 송학신당은 좀 버려주시고 이제 앞으로 미금사라고 불러주십시오. 네. 더욱 발전해서 열심히 하는 기자로서 이렇게 또 수행을 열심히 하고 우리 성수님들 잘 모시면서 인간 연립 또 구제 중생을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좋은 이름으로 법명을 개명을 했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미금사 정미경 선생님께서 또 알려주실 거는 우리 69년생이신 우리 55세 닭띠에 올한해 운세를 좀 여쭤볼 건데, 이분들 일단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69년생만 보면 눈물이 나요. 가슴이 아파요. 뭐 갑자기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이혼수가 많은, 초혼에 실패해야 되는 수도 많고요. 자손이 있어도 자기 손으로 키울 수 없는 운명.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조금 풍파가 금전, 배우자, 자손, 당사자의 몸으로 치는 기운. 그러니까 이게 삼나 만상, 인간의 이 사바세계 인간으로 고락을 온몸으로 다 겪어야 되는 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혼의 실패라든지 배우자하고의 불화 또는 이렇게 직장의 변동, 이런 이제 직주의 이동 변동이 굉장히 많고 이사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50세가 넘어가야지 이제 풀리는 기운이거든요. 그 전까지 좀 되게 많이 힘든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 거예요? 아, 이게 눈물이 난다. 진짜 너무 이 유튜브를 하면서 울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안쓰럽고 불쌍하고 위로해주고 싶고 한이 많구나. 한이 많은데 이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항상 구설입니다. 구설이 많은 사주고 가만히 안 냅두는구나, 주변에서 이 사람들을. 좀 짐이 많아요, 솔직히. 짊어진 등에 짐이 많기 때문에 노세라고 볼 수 있어요, 노세.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집에서 살림만 하면 참 좋겠지만,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많이는 꽃이 돼야 되고, 이렇게 집에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이 있어도, 남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고, 그런 기운들이 많아서 좀 철학이에요. 인간으로 봤을 때는 좀 신에서 할머니가 보셨을 때는 오죽 불쌍하면은 이렇게 눈물로 화답을 주시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적으로다가 55세 이게 나이가 겹치는 이게 말하자면 땡 숫자 있잖아요. 2233445 44고비에는 집안에 상문이 들고 몸 수전으로 안 좋아서 수술을 크게 했었어야 돼요. 몸에 흉터가 많아요. 이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또는 보이는 곳에 흉이 많은, 그게 대수대명의 어떤 그런 기운이거든요. 사실적으로다가 이분들은 명은 그렇게 짧은 명은 아니지만은 명땜을 많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사고라든지 어떤 크게 이렇게 병이 와가지고 뭐 암이라든지 이런 그 수술 이런 큰 대수술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배나 이런 몸에 흉이 많고요. 이렇게 뭐 얼굴도 이렇게 좀 흉이 있고 또 손발에도 흉이 있어야 되고 흉이 없으면 사실 이분들은 명이 그렇게 되면은 대수됨이 안 되기 때문에 목숨이 좀 위태로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분들은 흉이 많습니다. 뭐 몸에 흉 하나 없는 사람은 없겠지. 근데 크게 저기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개인적으로다가 다 봐야 되는데 이거는 거의 이제 확률 전반적으로도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해주고도 욕 먹어요. 순수한 마음에서 해주고도 욕 먹고 돈을 쓰고도 나중에는 진짜 뭐랄까
더럽게 헤어진다고 할까? 친구든 이성이든 뭐 동성이든 간에 돈을 많이 내가 쓰고, 아니 돈이 아니더라도 심적으로 도와주고 정말 열심히 도와줘도 이게 마무리가 이상하게 대인관계가 이게 있단 말이야. 이게 성격도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은 다 맞춰주기만 해요? 아 그게 아니지. 자기가 좋으면 이게 다 도와줘요. 맞춰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자기 고집대로 간단 말이에요. 되게 이게 오묘하다 그래요. 이분들의 고집 결론은 하기 싫은 걸 죽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으면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게 다 이게 뭐 돈을 쓰던 뭐 마음을 줬던 간에 열심히 도와줬던 간에 이게 결국에 마지막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꼭 안 좋게. 그러니까 유종의 미가 조금 안 좋다. 인간하고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게 뭐냐? 지극히 독단적이기 때문에. 이기심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이제 연세가 이제 55세면 굉장히 좋은 나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인생을 어느 정도 알고 좀 그런 기운이 있는 사주들이 하나인데 조금 이기심을 버리시고 내가 그냥 손해보세요. 이제는. 내가 득을 하려고 득을 취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손해고 이미지만 더 안 좋아지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인간복 없어. 어차피 인도 없으니까 그냥 베풀고 마라. 그게 속 편하고 건강상 좋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눈물 나는 인생을 정말 살아오신 우리 닭띠분들인데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좀 어떠한 변화들이 이분들을 찾아올 것 같은데 선생님? 이분들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또는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중도 포기 이게 냉각기였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마음을 새로 고치셔야 되겠어요. 마음을 다 잡으셔야 되겠어요.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열정이니 지금 이대로 멈추지 마시고 새롭게 길을 다 잡으려면 마음을 새롭게 다 잡으세요.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이러시고 힘든 분들은 가정이든 돈이든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이분들이 늦게 발복이 되잖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0이 넘어야 발복이 대부분 되기 때문에 조금 사실적으로 다 이분들은 외롭다 소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외로움을 혼자 홀로 견뎌야 돼요. 누구도 도움을 안 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단단해져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세월을 살았으니 그러나 이제는 좀 더 뒤를 돌아보시고 주변을 살피시고 좀 이렇게 품어서 가신다. 금계포란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황금 닭이 황금 알을 낳습니다. 그냥 일반 닭이 황금 알을 낳지는 않아요. 본인 스스로가 닭이 황금이 돼야죠. 그러니까 금계포란의 기운으로 알을 좋은 결과를 낳듯이 55세가 되면은 올해 조금 올해는 좀 늦대는 감이 있습니다. 중반기 넘어가요. 괜찮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부터는 참 좋은 바람이 불겠구나 이러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라는 이런 할머니의 응원과 더불어서 이렇게 또 이렇게 55세 닭띠 기우생들 파란만장한 인생사 이거 소설로 써도 모자라. 그러니까 그 배운 인생의 그 공부만큼 이제는 좀 더 주변을 살피시고 내가 베풀면서 이렇게 사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가 있겠다 이러십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쭉 말씀해 주신 게 띠랑 나이까지 한번 말씀해 주신 거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생년월일을 다 넣어서 보는 게 아무래도 제일 정확한 방법이겠죠. 그 말하면 잔소리고 항상 문의 주시고요. 친절하게 아주 양적으로가 아닙니다. 저는 질적으로 아주 좋은 점사를 뽑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성심성의껏 잘 봐드릴게요. 문의 주시고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